와, 오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면 좋은 시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돋보기잖아요. 오늘은요, 좀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돋보기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함께 할게요. 여기는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이것들의 정체는? 바로 돋보기 되시겠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요즘, 행복을 전하는 작은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이 기업을 만나보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대경 전문 쇼핑몰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 받고 계신데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럽이나 아시아 뭐 아니면 미국 같은데 이제 수출입을 하는 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는 이제 독특한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 돋보기였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세대 장년층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젊어 보이시지만 실제로 이제 안경을 돋보기 안경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돋보기 안경 딱 꺼냄과 동시에 자기가 이제 노인이라는 그런 돋보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한테 관심을 오히려 더 받고 그게 무슨 물건이었나 관심을 받고 이게 오히려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돋보기가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다. 펜시 제품을 능가하는 예쁜 모양의 돋보기서부터 각종 기능성 돋보기까지 인터넷을 통한 개별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의 판촉물로도 효과 만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돋보기들이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찾는 돋보기는 렌즈 크기가 크면서 이제 배율이 높아서 이제 보시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편하게 보셨던 것처럼 보실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많이 찾으세요. 근데 그런 거는 현재 개발된 제품은 전혀 없는 상태고 네. 돋보기 렌즈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돋보기 렌즈의 크기가 이제 보통 배율이 높아지면 네. 렌즈의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율이 높은 거를 원하시면 렌즈가 작고 또 하나의 또 단점은 뭐냐면 초점 거리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렌즈가 있고 눈하고 렌즈하고의 거리하고 렌즈하고 그다음에 물체 사이의 거리 네. 이 거리가 렌즈 배율이 높아질수록 점점 짧아지세요. 아. 그래서 이게 3배, 4배 막 올라가게 되시면 나중에 현미경처럼 눈에다가 계속 대고서 네. 이러고 보셔야 되는데 오. 사실 이거는 독서하시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독서용으로 쓰이시는 건 1.8에서 2배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 커다란 돋보기는 딱 봐도 독서용 같은데? 배율도 높고 크기도 크니 이게 바로 꿈의 돋보기? 사장님, 이 제품은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 네, 프레넬이라는 학자가 개발해서 프레넬 렌즈라고 이제 네. 불려지는 렌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렌즈 크기보다는 훨씬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조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네. 이걸 갖다가 홈을 파거든요. 면에다가 그 홈을 파가지고 그게 이제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일반 렌즈보다는 투명도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돋보기를 선택할 때 어떤 요령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용도로 쓰실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게 집에서 책을 본다는 용도로 쓰실지 아니면 밖에 나 외출을 하실 때 사용하실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우선은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신다고 하셨을 때는 스탠드형이나 아니면 손잡이형, 문진형 같은 것들이 이제 적합하고요. 네. 밖에 나가서 이제 보시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이제 돋보기 안경이나 아니면 목걸이형 네. 아니면 휴대용 뭐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우리의 리포터 민정씨, 일반 돋보기부터 패션 돋보기까지 여러 제품을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불이 들어오는 LED 돋보기, 목걸이 돋보기, 볼펜 겸용 돋보기 등 돋보기의 화려한 변신은 무죄? 게다가 스타일리시한 스탠드형 돋보기는 시력이 나쁘지 않아도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멋진 아이템이다. 명함을 가지고 낯선 곳을 찾아가다가 네. 그 정장 명함의 글씨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서 읽어달라고 아주 예쁜 디자인에 품이 있는 기능이 좋은 물건이 없을까 그걸 항상 찾고 있었던 차에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요즘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돋보기들은 이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생활용 돋보기부터 전문가용 돋보기, 아이디어 상품까지 돋보기란 돋보기는 다 구비되어 있으니 노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선물로 안성맞춤일 듯하다. 기존에 있는 투박한 돋보기보다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의 돋보기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각오로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외국에 있는 이제 별난 돋보기들을 수집을 네. 해서 그걸 이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저희만의 이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을 한 이제 확대경 제품을 이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는 게 이제 저희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돋보기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거기에다가 생활에 유용한 돋보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돋보기를 통해서 나만의 특별함과 또 생활의 편리성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리포터 박민정이었습니다.